안녕하세요. 홍천 그루터기농원입니다. 오늘이 7월 3일, 지금 이제 7월 초가 돼가지고, 이 서리태, 순지르기 할 때가 돼가지고, 지금 이렇게 서리태 밭에 잠깐 왔습니다. 여기는 이제 일반, 모종해서, 그냥 이제 위에, 모종 상태에서 위에만 순지르기해서 이렇게, 심은 거고요. 요쪽은 이제 단근 삽목이라 그래가지고 뭐 다수확 재배 그 방법으로 이렇게 심었는데 와 월등히 차이가 나네요. 아 여기는 이제 단근 삽목은 뿌리도 자르고 위에 순도 자르고 그래서 이제 다시 꺾꽂이 해가지고 한 건데 엄청 더뎌요. 그래가지고 제가 요 옆에다가 요소 비료를 조금씩 넣었어요. 조금씩 이런 데다가 여기다 이제 구멍을 뚫고 하도 안 커가지고 요소 비료를 이제 추비를 한번 한 거고.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요소 비료 적기 때문에 좀 빨리 클 것 같아요. 그리고 요쪽에는 모종에서 뿌리는 안 자르고 위에 순만 자른 겁니다. 순만. 그래서 1차 순지르기 끝냈고 1차 순지르기는 모종에서 했고 이제 오늘 7월 초가 돼서 2차 순지르기 하려고 합니다. 2차 순지르기. 이제 그냥 모종에서 순지르기 안 하면 아마 엄청 컸을 거예요. 모종에서 순지르기 안 한 거는 한 절반 정도를 뚝 자르면 되는데 요거는 이제 모종에서 1차 순지르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 순 보면은 이렇게 두 개씩만 자르면 돼요. 왜냐면 여기 제가 이제 모종을 하나씩 잘라 여기다 이제 하나씩 심었거든요. 이렇게 하나씩 심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두 가지가 나와서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서 옆으로 번집니다. 그런데 이제 요거 하나를 자르면은 옆에 요 측지에 있던 것들이 요 옆에 있던 것들이 이제 쭉 큽니다. 그리고 이제 7월 한 20일 정도에 마지막으로 3차 순지르기를 하면 되는데 7월 말 정도에 꽃이 피거든요. 그래서 꽃이 피기 전까지만 순지르기 하면 됩니다. 순지르기는 요거 위에 요거는 이파리고 요건데 요거를 아예 그냥 땁니다. 이렇게 줄기를 따줍니다. 새순. 그리고 예, 두 줄기니까 요거 하나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줄기 요렇게 따줍니다. 이렇게 좀 더 크면은 요것도 잘라도 돼요. 그냥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잘라주면 이제 요게 이제 2차 순지르기 1차 순지르기는 모종 상태에서 했고 2차 순지르기는 여기에서 이렇게 합니다. 그 대신에 모종에서 순지르기 아닌 사람들은 여기를 한 이 정도 한 절반 정도를 뚝 자릅니다. 예초기로 갖다 쫙 자르면 되거든요.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모종에서 했기 때문에 요 상태에서 순지기를 하면은 옆에서 측지에서 이만큼 또 올라옵니다. 예, 그래서 가지를 많이 올라오고 그래서 이제 한 앞으로 한 20일 정도면은 꽃이 피기 때문에 한 7월 한 20일 정도에 또 마지막으로 순지르기를 이제 합니다. 그때는 이제 꽃이 피기 전이거든요. 꽃이 핀 다음부터는 이제 순지르기를 안 하는데 이 꽃이 여기 순이 올라오면서 꽃이 피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꽃이 피기 전까지만 순지르기를 하면은 새순이 올라오면서 꽃이 피기 때문에 괜찮아요. 그래서 이제 오늘 2차 순지르기 하는 거 이렇게 방법을 또 보여드립니다. 저희는 이제 모종을 하나씩 심었어요. 하나씩 심었는데 이렇게 가지가 많이 나오는데 원줄기 요거 하나만 자릅니다. 이렇게 이제 여기 보면은 원래 요게 원줄기인데 요 옆에 요거는 이파리거든요. 그래도만 이렇게 잘라줍니다. 원줄기 두 개씩 여기서도 하나 이렇게 잘라주고 그래서 이제 2차 순지르기 이렇게 하고 요 단근 삽목 한 거는 마지막에 이제 꽃이 피기 전에 한 번만 또 하면 될 것 같아요. 이게 당근 삽목은 좀 모종 기르기도 어렵고 그래가지고 다음부터는 안 하고 그냥 올해는 그냥 결과만 보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요거 자르고 요거 두 개 원줄기에서 두 개씩만 잘라줍니다. 그러면 이렇게 자르고.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순지르기 2차 순지르기가 끝납니다.
이것도 자르고, 이건 너무 많이 잘라도 돼요. 그냥 옆에 측지를 키울 거니까요. 이것도 자르고. 그래서 이제 생장점을 끊어줍니다. 생장점을. 이렇게 끊어주고, 여기도 끊어주고. 뭐 많이 잘라도 되는데, 아까우니까 이렇게 생장점만 끊어줍니다. 아주 부드러워요, 아주. 자, 그래서 이제 2차 순지르기 하는 거, 요걸 또 보여드립니다. 앞으로 장마가 끝날 때까지 엄청 키가 크거든요. 요 순지르기를 하면은 키가 크는 게 약간 멈추기도 하고, 그렇습니다. 그리고 이제 서리태는, 쓰러지지 않게만 기르면 돼요. 뭐 방법은 각자 이제, 아, 요거는 잘랐나? 잘랐구나.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생장점을 잘라준다는 생각하고, 이렇게 자르고, 여기도 자르고, 원줄기 하나씩만. 이 측지는 안 잘라도 됩니다. 측지는 나중에 이만큼 크기 때문에 마지막에 그때는 잘라주면 됩니다. 이렇게 해서 잡으시, 이렇게. 요게 이제 요건 이파리고, 요 옆에 거 요거를 자릅니다. 이렇게. 해가 며칠만 안 떠도 쑥쑥 큽니다. 아주. 물을 많이 먹고. 이 단근 삽목 한거요 옆에 거는, 뿌리에 적이 없어요. 뿌리 혹 박테리아가. 그래서 이렇게 키가 안 크는 겁니다. 그래서 요소를 제가 추비를 했어요. 자, 모두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Paran 하늘이 구름 사이로 보이고 있습니다.